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은 꽃이 아닌 웬 나무 그러시겠죠? 네, 이것도 바로 예프른입니다. 예프른에 정말 많은 꽃나무들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 보는 꽃나무들도 있고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꽃나무들도 있네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나무들이라서 제가 우리 고은님들께 이 꽃나무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렇게 나무들은 택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직접 오셔야만 구매를 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꽃나무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예프른에 오셔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된답니다. 꽃나무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벚꽃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남쪽 지역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중부지방에도 곧 피겠죠? 지금 예프른에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오늘 처음 알게 된 벚나무가 있네요. 이름은 한비행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고은님들 한비행 벚꽃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처음 보았거든요. 영상에 제가 이렇게 꽃 사진 올려드렸죠? 꽃이 정말 예쁘고 겨울을 피다 보니까 꽃이 굉장히 풍성하고 큰 나무에 엄청 이렇게 달려 있는 꽃들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지금 예프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한비행 벚나무는 가격이 7만 원이에요. 이 아이는 키가 거의 1m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꽃들 정말 우리 집 정원에 심어 놓으면 정말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정원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집안에서 또 분재료도 키우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 정말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 아이는 엘레강스 미유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엘레강스 미유키인데요. 요거는 지금 한비행은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지만 요거는 지금 한비행보다 조금 부지런한가 봐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렇게 요렇게 그냥 흔한 그런 벚꽃이 아니라 요런 아이들은 특이한 요 아이들은 지금 대만에서 개발된 신종품이라고 합니다. 엘레강스 미유키. 근데 요 아이는 봄에만 피고 마는 벚꽃이 아니라 얘는 1년에 두번 핀대요, 꽃이. 그 1년에 두번 부는 꽃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아유,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요 꽃이 이렇게. 이 보세요. 여기는 지금 많이 폈죠. 이렇게. 이건 그래서 춘추 벚꽃나무 엘레강스 미유키.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네, 요거는 1년에 두번 피는 벚꽃이랍니다. 이렇게 오셔서 요런 아이들, 키가 있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참 택배를 할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예프른에 오셔서 요런 아이들 한번 구입하셔서 우리 집 정원에 꼭 한번 심어 보세요. 정말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엘레강스 미유키 벚꽃나무 요거는 1년에 두번 피는 꽃이고요. 이런 단풍나무 보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봤답니다. 오늘 예프른에 와서 정말 새로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단풍나무도 그냥 일반적인 단풍나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이름도 단풍철쭉나무인데요. 꽃도 피고 가을에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단풍나무예요. 옆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꽃이에요. 단풍철쭉나무에 매달려 있는 꽃인데요. 꽃이 이렇게 초록꽃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봄에는 이렇게 꽃을 보고 가을에는 또이 나무가 물이 드는데 그 빨강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강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물이 드는 나무라고 합니다. 봄에는 꽃 보고 가을에는 단풍 물든 모습을 보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지금 예프른에서 판매하고는 단풍 철쭉나무는 가격이 7만 원입니다. 이 나무는 해마다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품절되는 나무라고 하네요. 해마다 인기 있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꽃도 보고 잎도 보고 정말 이런 단풍나무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저는 이거 와서 처음 봤는데 정말 매력이 있는 나무인 것 같아요. 꽃 보고 단풍 보고 단풍 철쭉나무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네. 오면 특이한 나무를 오늘 참 새로운 나무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아, 또 얘는 나무가 이름이 안개나무래요. 안개나무? 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무인데, 안개나무래요. 왜 안개나무일까요? 이렇게 꽃이 기가 막히게 핀다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처음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연한 핑크색으로 변하는 아주 특이한 나무라고 합니다. 정말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안개나무? 아, 진짜 인터넷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 꽃이 이렇게 피면 진짜 환상적일 것 같아요. 이름도 안개나무. 꽃이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옆에 사진 한번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애플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분이 어마무시하죠? 이게 한 40cm 되지 않을까? 엄청 큰 나무에 아, 큰 화분에 있는 요 안개나무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새 나무가 있는데요. 정말 요 나무를 과연 누가 데려가실까요? 먼저 오셔서 오신 분들이 데려가실 수 있겠죠? 아, 요런 것도 진짜 택배가 안 되니 참 직접 오세요. 예쁜은에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면 된답니다. 안개나무 꽃 정말 환상적이게 필 듯합니다. 이렇게 세 그루가 있고요. 또 요거는 설구화라고 합니다. 설구화? 아, 설구화가 뭘까? 요것도 유럽 나무인데요. 요거는 흰색으로 꽃이 핀대요. 흰색으로 피는데 요것도 나무가 굉장히 커요. 요거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있는 요 나무는 설구화 흰색으로 피고요. 가격은 26만 원입니다. 가격은 26만 원 되는 설구화고요. 또 요것도 같은 과 나무인데 얘는 또 유럽 분꽃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꽃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혀 있는데 뭐잖아 요걸 데려가시면 꽃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요거는 유럽 분꽃인데 꽃 색깔은 흰색. 가격은 요거는 40만 원이에요. 설구화보다 나무가 굉장히 커요. 더 크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드려볼까요? 이렇게 설구화 나무, 왼쪽에 설구화 나무, 오른쪽에는, 분꽃나무, 유럽 분꽃나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꽃에서 향기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꽃좀 보세요. 여기 지금 꽃이 조롱조롱 이렇게 달려있죠? 요런 아이들. 우와. 꽃이 지금 이제 피려고 이렇게 꽃이 맺혀 있습니다.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이 피는 요 아이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좀희열이라고 합니다. 좀희열이 꽃이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지금 꽃이 먼저 이렇게 핀 다음에 꽃잎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자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희열이 나무입니다. 이거는 우리 산속에서도 많이 피는 꽃이래요. 이게 남부지방과 뭐 강원도 어디에서든지 다 월동을 하는 꽃나무예요. 좀희열이 나무. 아, 자, 오늘 저 새로운 꽃을 봅니다. 좀희열이 나무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요거는 우리 이제 정원에 요것도 심으면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여기 보세요. 조롱조롱 달려 있는 거. 아, 진짜 이게 지금 6부트밖에 없어요. 이거 오셔서 요런 아이들은 진짜 오셔서 구입하셔야 돼요. 택배는 불가능하고요. 한번 예쁜 애 구경하러 와보세요. 정말 예쁜 좀희열이 가격은 4만 원입니다. 나무 수영 보세요. 나무 수영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4만 원. 어디서든지 우리나라 어디에든지 다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나무 조팝인데 이름이 소주 조팝이에요. 요거는 화분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저게 분이 한 20cm가 넘어 보여요. 거의 25cm 되지 않나? 30cm인가? 아무튼 큰 화분에 있는데 요 소주 조팝은 가격이 36,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주 조팝 36,000원이고요. 와, 이쁘다. 와, 멋있다. 얘는 무슨 대훅천? 대훅천? 대천홍이야, 대훅천? 우와. 얘 뭐예요? 얘는 대훅천. 얘는 대천홍. 틀려요? 네. 얘는 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다 명자나무인데. 아, 명작가인데. 명자인데 네.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는 대흑천이네. 얘는 얼마야? 얘는? 여기 다 14만 원. 네, 여기 있는 거 다 14만 원. 네. 어, 나무 너무 멋있다. 우와,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명자나무과 대흑천. 이거는 가격이 14만 원. 이런 게 있고요. 요것도 명자나무과인데 요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요런 핑크색으로 피는데 얘도 나무가 거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멋있는 나무 이런 거 보셔서. 우와, 이렇게 지금 꽃이 한참 맺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도 14만 핑크색 꽃입니다. 이거는 키가 제 키만해요. 완전히 저보다 커요.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데, 요거는 꽃이 이렇게 핑크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예쁘죠? 대천홍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다 명작가인데 이름이 대천홍. 얘는 대천홍.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꽃줄기에 다 나무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봉오리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겹으로 피는 명작꽃. 얘는 이름이, 얘도 키가 엄청 커요. 얘는 한 1m, 어구, 2m는 되는 것 같아요.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얘는 이름이 흑산호. 이렇게 흑산호라고 하는 명자나무예요. 아, 얘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지금 멍어리가 다 잡혀 있습니다. 키가 엄청 크네요.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 명작꽃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우리 집 정원에 아주 명품이 될 듯합니다. 우리 집 정원이 요 꽃 하나로 인해서 명품 정원이 되는 꽃, 명작꽃 한번 심어보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이거는 치향이라는 꽃이 이렇게 다 붙여 있어서 이렇게. 와, 여긴 또 명자나무 분재가 있네요. 이렇게 분재나무 어디선가 많이 봤죠? 명자꽃을 좋아하는 산들 야생화 사장님 댁에서 봤는데, 여기 지금 예쁘른에서도 이렇게 분재된 명자꽃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특이하죠? 나무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가지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하얀색.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한 나무에서 어떻게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피고 있을까요? 우와, 지금 이거 화분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데 분재가 진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나무에서 두 가지 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명작꽃 진짜 예쁘죠. 진짜 명작꽃을 하나씩 키워야 된다니까요. 와, 진짜 요거는 지금 가격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도 화분도 굉장히 커요. 가격은 22만 원. 지금 요거는 22만 원 하고요. 지금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이제 곧 꽃이 피려고 이렇게 다 멍우리가 맺혀 있어요. 요거는 명작꽃이지만 일월성이라고 붙여주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매력 있습니다. 일월성. 여기 꽃이 피네 있네요. 이렇게 빨간색이 먼저 이렇게 폈습니다. 하얀색보다 빨간색이 폈는데 하얀색도 이제 곧 이렇게 필 듯합니다. 일월성 명작꽃. 요 분재는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와, 진짜 화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요거는 색깔이 하나씩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빨간색이랑 요거는 하얀색, 요거는 이렇게 분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화분도 조금 적기는 해요. 그리고 단색깔이에요. 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요거는 가격이 더 저렴하죠. 단색이고 조금 작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빨간색은 이렇게 생겼고 하얀색은 또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7만 원입니다. 일월성, 요거는 단색, 빨간색, 하얀색, 요거는 7만 원.
가격은 7만원입니다. 아, 이제 조팝나무들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죠. 지금 예쁜 애들. 조팝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미조팝. 장미조팝 제가 어제 꽃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정말 욕심나는, 조팝나무 중에 하나인데, 꽃, 요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장미꽃처럼 초롱초롱 진짜 꽃도 엄청 많이 피잖아요. 지금 요거가 요 나무 하나 어구 요런 나무들은 요렇게 요거는 화분이 한 12cm 되는 것 같죠?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장미조팝, 은행조팝 요런 아이들이 가격이 굉장하더라고요. 요렇게 장미조팝 한 나무의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빨리 피고 있는 장미조팝. 이거는 하우스에서 컸고요. 이거는 땅에서 노지에서 자란 아이라서 이제서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잎이 나오고 이제 꽃도 나오겠죠. 같은 장미조팝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아, 여기는 설유화조팝. 설유화조팝. 얘도 꽃이 피면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요. 조팝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사랑을 많이 받죠. 요 아이는 다 정원에 다들 이렇게 심고 싶어하는 담장이라든가 이렇게 담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 조팝 나무를 많이 심고 요런 아이들은 가로수로도 많이 심겨져 있죠. 근데 설유화 요거는 설유화조팝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렇게 노지에서 월동하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설유화조팝 1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른에서 판매하고 있는 꽃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새로운 꽃들이 굉장히 많죠? 오실 수 있으면 예쁘른에 이렇게 놀러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피는 꽃들도 한번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